잔상 발놀림이 없을 것 같으면은 코스트를 늘리는 식으로 덱을 짜야 되는데 독재 단번사 일반 전투 다 스번하고 불보고 엘리트 불보고 엘리트 루트가 좀 극한이네. 데르가나님 반갑습니다. 아이 핸드 아니 타격 수비 한장 많은 똥개 수준 봐라 진짜. 발놀림 왜 지금 줘? 무쟁이 도마도님 반갑습니다. 문어꼬치님 반갑습니다. 발재간 단투 근전 근전 너무 갖고 싶은데 아직 카드 3장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근전 집어도 되겠지? 긴갓 괜전 약화 풀리는 거 늦게 봤다. 안 맞을 수 있는 거였는데 배신 갓갓 이거 너 부는 거 아니냐? 첫턴24딜은 라가블린도 안 넣어. 라가블린보다 얘네들이 세대. 배신은 뒤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죠. 엘리트에서 포션 쓸 생각에 너무 아꼈네. 아까 애벌레들 나왔을 때 과연 포션 안 왔을걸. 아깝다. 죽죽죽까지. 너무 좋고
10댐 정도면 쓸만하지. 병발이 좋을까? 병전이 좋을까? 전무성 단투 방단. 고개 대장 해체 유독가스. 유독 맹독 이렇게 들고 갈까? 유독 만들고 가자. 외곽에서 엘리트 하나 더 잡고 청동비늘까지. 아이야. 에야. 독지. 고개 비타. 슬슬 고개 넣어놓을까? 도와줘, 죽죽죽. 서순 아닌 척해야지. 에 뭐여, 유독 쓰려고 했는데. 아무튼 서순 아닌. 휴, 서순인 줄. 괜히 버렸나? 괜히 버렸네. 방심했다. 튕겨내기 방에 튕겨내기 하나 넣고 이러면은 보스방 앞에서 자야 되나? 괜전 있는데 안 자고 갈까?
독재랑 유독밖에 없는데 총매를 쓴다고? 맛있는 거 알림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아깝냐? 아니, 왜 총매를 써? 아니, 독도 유독이랑 독지 있단 거밖에 없는데. 아니, 뭐 어쩌라고, 씨. 아니, 내 맘대로 할 거야. 아, 니들이 방송 켜서 해. 뭐, 내 맘대로 할 거야. 아니, 총매를 왜 쓰냐고. 총매로 독 몇이나 넣었는데. 아니, 야! 아니, 총매 어떤 이거는 괜찮아. 근데 뭐 어쩌라고. 아니,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을 거야. 아니, 꼭말 한마디를 해도 말 한마디를 해도 꼭 사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네가 방송해 그러면. 아, 그냥 넣는 게 낫지 않나?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 넣는 게 낫지 않나? 이건 상관없어. 그거는 괜찮아.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야. 자, 딜안 모자라죠? 됐죠? 안 모자란 거 봤지? 내말 맞지? 어? 환영 살인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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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플갱어. 아이고 아싸비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게임 방송에서 자기 의견 말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 굉장히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꼭 가끔 가면은 말을 그지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 죽죽죽. 발놀림. 죽죽죽을 넣는 게 맞지 않을까? 2단계에서 여러 마리 나오는 전투도 있고, 그리고 지금 딜카드가 굉장히 없어. 유독가스는 굉장히 느린 카드고, 제비 튕겨내기 이런 것들밖에 없고, 배신은 쓰면 없어지고, 지금 실상 공격 카드가 독세력이 한 장밖에 없지. 으이! 방금 들어왔는데 머임 캄다운 과로요.
아니, 물음표님 5천 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화내는데 돈 주지 마세요. 벌은 나빠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데미 티두 다 후커님. 아, 땡큐 폴 사과의 서브스크라이빙. 응? 의미로 30분 동안 감사합니다. 호의집을 고맙습니다. 외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란 거 아시죠? 응?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평범하게 자기 생각 말하는 거는 문제 없어. 아, 데르가나 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저 이거 모니터가 한 개라서. 아이고,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세장지음. 망치라도 집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장? 종? 아니, 종은 어떻게? 아니, 종은 좀. 왜 이렇게 종을 원하는 겨? 저주 세장은 너무 빡세. 아, 근데 에이, 웃겼던 게 해외 슬더스 방송 봐도 종 나오면은 채팅창 종으로 소비되더라. 사람 사는 거 똑같단가. 프리즘? 프리즘도 그랬던가? 이거 뭐 어떻게 하지? 타수 지울까? 벨벨벨. 아니, 망치가 제일 낫겠지? 세장? 총? 아니, 근데 세 장은 너무 약하잖아. 엘리트라도 가야죠, 저기서. 아, 이 게임 하실까, 조님? 고맙습니다. 아니, 저걸 왜 해요? 땡. 아, 이번에 나온 저스트 코즈 4에서 저게 이스터엥으로 녹음도 베네포딩을 했다던데. 에, 그런 카더라. 저거 저기서 끝이 아니고 플레이도 되더만. 놀랍구요. 아, 이거다 이거. 청동 비늘이다. 뿅뿅뿅뿅뿅뿅. 이제 죽죽죽 쓰면은 잡지. 아, 젠장. 네, 괜찮아. 어차피 깨시로 정리돼. 데미지 서순. 네, 뭐안 맞진 않았구나. 네, 그래도 별 차이 없겠죠. 내장의 채. 내장의 채는 진짜 너무 쓰기 힘들다. 저거 개편해야 돼, 진짜. 걔도 아니면은 쓰지 말라는 카드잖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 하나 넣어볼까? 아니야. 내장에 쟤쓸 수가 없다. 3코 정도면은 쓸것 같긴 한데. 저게 데미지 자체는 이 고스트 카드 데미지가 나오잖아요. 18딜이라서 3코스트면 쓸것 같아요.
사쿠스트는 너무 세. 지금 어떤 카드가 더 필요하지? 코스트 늘려줄 만한 거? 전략가. 전략가나 집중. 둘 중에 하나. 아드. 데다돈. 킹 램세. 플라스크. 전략가 버리기 힘들면 집중을 넣을까? 아, 나 강화도 못하지. 해골박. 집중. 이것도 힘든디. 그러게요. 집중 쓸 거였으면은 내장의 새도 좋았겠다. 예, 재련만 막습니다. 청동액체, 규제 삐뿔. 독카드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어이, 잠깐만. 그냥 저거 눌러버렸다. 강화 자리에 있는 거 눌러버렸다. 아, 공포 쓸 때까지 기다릴 걸 그랬나? 아, 규칙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배신 하나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겠다. 이제 잡긴 했는데, 찍찍찍찍찍찍. 깨시 달달하다. 책 뜯어 먹는 중. 압도 넣을까? 괜전 있어서 압도 쓸수 있을 것 같아. 흡혈요? 타격 많이 남아있을 때? 이게 슬더스가 은근히 프레임이 잘안 나와요.
이상해. 똥겜인가 봐. 피 채울 수 있을 때까지는 채우고 갑시다. 빨아먹는 중. 아, 코스트 잘못 봤다. 체력 2 더 채울 수 있었는데. 아, 프레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근데? 이 게임 은근히 이런 데서 문제가 많다니까. 카즈모다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렉이 걸리지? 잠시만요. 버퍼를 꺼볼까? 버퍼링을 꺼보자. 이 게임 자체가 조금 렉이 걸리긴 한데, 이 게임 확실히 렉 심해. 송출 컴으로 하면은 렉 걸려서 플레이하기 힘들어. 일단 버퍼링 한번 꺼보고. 다인님 걸로 가겠습니다. 이제 덱 덧불리는 것도 좀 그런데, 파워카드 같은 거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어? 제접 한번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아, 그러면은 제접을 한번 할까? 프리탐이다. 프리탐도 있고 전문성도 있다. 근데 둘 다 살 수가 없네. 전문성 집중을 봐야 되나? 킹리탐이 낫겠죠. 둘 다 필요한데. 일단 한번 제접해볼게요. 아, 뭐야, 너 말고. 렉이 심해서.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근데? 꽤 사양 높은. 이게 어디가 문제지? 컴퓨터가 문제인가? 아, 그러니까 송술컴이 문제인가? 게임컴이 슬더스 렉 걸릴 사양은 아닌데. 이 게임 자체가 좀 렉이 걸리는 건 있기는 해. 을리 액세스 수준. CPU 점유율이요? 로아 방송 하루밖에 안 했어요. 아, 뭐야, CPU 60%? 렉 걸릴 때도 60%일까? 메모리 60%, CPU 50-60%? 게임 자체가 문제가 있구만. 음냐냐냐님 반갑습니다.
약하게 때리는 턴에 버섯 잡고. 오! 구르기냐, 제비냐. 제비가 낫겠죠. 지금 집중이잖아. 아닌가? 괜히 넣었나? 약간은 괜히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엘리트? 죽죽죽 도장이면은 잡을 것 같긴 해. 젠장. 무력화 강호도 안돼 있고 약화 걸만한 게 이거밖에 없다. 공포 언제 나오냐 근데. 공포 좀 빨리 주세요. 압도도 강화도 못해. 좋다. 비가 오히려 차서 엘리트전을 했는데 이것이 죽죽죽이다. 또 났어. 야. 야. 아니. 좋다고 나오네. 하나 더 할까? 어차피 소멸이잖아. 아 근데 애매할 건데 나중에 가면은. 어차피 소멸이긴 한데. 배신도 두장 있으니까 이게 좀 이거 길게 가기 힘들겠는데 대기. 공포 어디 갔어? 살려줍쇼. 이거 한대 맞고 저거 발동시키자. 너무 어지럽다. 저거 뭐냐? 스네코 뚝배기에다가 유독가스 있어서 딜은 꽤 나온다.
아이고, 고개를 주네. 어떡하지? 차라리 방해를 줄까? 차라리 방해를 쓰자. 할게 없다. 쭉쭉 그냥 쓰는 게 낫을까? 스네커의 오리요. 독떠 주는 거. 야, 쭉쭉쭉 가져가냐? 악몽이다. 잠깐만, 어디다 쓰지? 발놀림? 아, 역시 발놀림이겠지? 악몽 공포? 유독이랄까? 유독? 발놀림? 유독? 발놀림? 유발, 유발. 유발? 유발, 유발. 유독이 맞나, 발돌림이 맞나? 어렵네. 유독이 맞았을까?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아, 이거 렉 왜 이렇게 심하지? 죽어 죽어 죽어. 풀피 게이득. 방해가 이렇게 좋습니다. 룬 10이면 세 가지야. 스테로이드, 악몽. 악몽? 악몽 가야겠다, 악몽. 저거 룬피 아니 저거 뭐냐 병폭? 악몽 넣으면 이제 덱빌딩은 그러니까 덱파워는 이제 다 올라온 거잖아. 이대로 보스전 가도 되잖아. 리퍼집 보면은 이제 불에서 뭐하지? 불에서 뭐하지? 불특 따뜻한
에, 저기 가야 되지. 길이 저기밖에 없다. 아니, 근데 불왜 이렇게 많어? 아니, 불안 가도 되는데, 불왜 이렇게 많어? 아니, 그지 같은 게임. 담배. 답은 담배다. 하긴 차 세트이긴 하네요. 오코스트니까 탈출구보다는 구르기가 낫겠다.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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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굴. 좋다. 구르기 하나 더 넣을까? 리퍼궁 선원 처치. 튀겨내기, 구르기. 구르기 한 장이면 될까? 에뭐덱 이제 와서 줄 수도 없는데요. 하긴 발돌림 같은 거 구하는 게 낫겠지. 탈출구. 이제 총매 넣으면 되겠다. 붕대 감기. 일단 총매를 쓰고 악축으로 한 방에 저세상 보내자. 배신을 지울까? 아, 뭐 배신 정도는 남겨놔도 되려나? 흡혈요. 독뎀도 딜컷 걸립니다. 이제 와서 한장 지우는 게 그렇게 되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겠지? 그렇고 말고. 루시비면 체난되노라, 낫게이트 하면은 흡혈 못해요. 큰일 납니다.
간다. 촉촉촉촉. 촉촉해져라. 촉촉해진 채로 발견. 고개? 심벌번들 아직 확인 안 해봤네요. 집중이나 전략가 일단 대기 저 5코스트 플레이라서 하나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코스트가 좀 없으면은 촉촉해진 채로 발견. 너무 야하다. 야단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투불 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야, 들어보자, 이거. 에이. 흡혈 쪽쪽 빨아먹자. 아니, 이놈의 축축축. 코스트 늘릴 만한 거안 나오나? 예비 고개. 5코스트니까 예비 고개 하나 더 쓸까? 근데 너무 많은데. 차라리 예비를 쓸까? 갓짓비? 갓짓비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예비 전문성도 할 만할 거고. 모닥불특 티타임임. 쉴 때가 됐군. 그냥 쉬고 끝입니다. 잘 쉬다 갑니다. 많이 파세요. 쉬는 걸 쉽니다. 야! 젠장. 수비 카드 많이 넣으면은 과도자가 이놈한데. 약속에도 독이 없는데.
편한. 흡혈 불편. 방에 하나 더 없을까? 악몽 방해각을. 방에 너무 운빨이긴 한데. 지금 운빨이라도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덱으로는 심장 못 잡잖아. 운빨에 조금 더 기대 보상. 그래서 한 대 맞고 들어가고. 이제 유독 돌림 되겠지? 에, 불쾌다. 아, 왜 캐렉 걸려 근데? 렉 걸릴만한 건덕새가 없는데 희한하네. 아, 발돌림 더 있으면 좋겠다. 흡혈각 보는 거죠. 뭐 다른 거 켜져 있나? 아까 흡혈각 안 봐서 불편했으니까 이제 흡혈각을 봅시다. 압도 고개. 고개 저거 징하게 많이 나온다. 세 장이면 되지 않을까? 지금 세 장이지. 아니, 두 장이네. 하나 더 넣을까?
저 심장이요? 거의 20번 언저리 깨지 않았을까? 더 깼겠지 뭐. 20번은 확실히 넘었습니다. 얘는 총매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악촉 빨리 걸면 될 것 같은데 덱이 40장이나 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네요. 악촉각을 봐야 되나? 어, 나이스. 촉촉해져라.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모근의 수분 공급. 도박색. 아주 좋다. 잔상까지. 가뿐하신데? 와, 케미컬 X까지. 근데 지금 케미컬 볼 거 없지. 아까 나왔어야지. 불쾌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집을 거 없지. 지우는 거 얼마냐? 125골드? 제거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심장 딜은 나올 것 충분하지 않나요? 악몽 총맨데 딜이 모자라? 악몽 총맨데 딜이 모자라지 않겠지? 거의 40장인데 덱이 굴러간다니? 뭐지 그지 그러면? 폭탄? 흡혈 내장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고개 세장의 전문성의 5코스트니까요. 5코스트 인기에 제일 중요합니다. 수비 하나 지울까? 근데 수비 카드 비율 너무 떨어진다. 그냥 흡혈 하나 지울까? 욕심 부리지 말고. 아, 또 나왔냐 니들. 저는 보스 유물을 안 바꿔서 6코스트 만든 적은 없어요. 아, 1일 도전에서 해봤다. 1일 도전 아니고서는 안 해봤어요. 오야. 악몽 시프 가고 싶다.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실수했네. 저거 스네코 뚝배기 헷갈렸다. 시폭 터져요. 고개 세장 다 잡혔다. 터져요. 부채 맹독. 맹독이 필요할 것 같긴 한게 지금 독이 유독가스랑 아 필요 없겠다. 독재 하나만 걸어도 아 그래도 넣을까? 어떡하지? 지금 인공물 생각하면 넣을까? 맹독보다 탄플이 낫긴 한데 탄플이 없으니까. 유독가스 하나밖에 없잖아. 아 이거 버그 때문에 저거 모닥불 소리도 들리고 개판이네. 아, 이 게임 버그 왜 이렇게 많어? 환청 들린다. 이걸 약속을 아, 넌 뒤졌다. 촉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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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일단 이거 모닥불 사운드 짜증나니까 좀 껐다 켤게요. 모닥불 소리 들리잖아. 게임 그지 같이 만들었네. 일단 똥게임 누가 하는지. 아, 독 이제 제한 걸렸어요. 전에는 제한 없었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제가 맞잖아요.
총매는 지금 못 버리는데. 맹독을 버려야 되나? 압도를 버릴까? 아, 귀치피 들고 가시, 야마, 아니. 유독을 걸어놓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했네. 뭐 돈으로만 잡으면 되니까. 사람들 민트 되게 좋아해. 이런. 죽죽죽이 좀 잘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악몽자에서 아니 방에서 방에 좀 나오지 마라. 총매다. 방방촉. 애석하게도 얘가 막 봅니다.
아우, 이거 어떻게 버티냐? 귀지비 여기서 뺄까? 약화가 안 걸려 있는 게 문제구나, 지금. 약화 걸 수단이 무력화밖에 없는데, 무력화가 강화도 안돼 있어. 거기다가 내가 강화를 할 수도 없어. 저거 빨리 잡고, 발돌림을 쓰자. 백플립맨. 아이고, 이런. 고개가 밑에 다 막혀 있었네. 흡혈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창과 방패 폐한번 꼬이면은 바로 죽겠다. 무력화가 제일 중요하지, 지금. 약화 카드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을 텐데. 창과 방패에서 죽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묘하다. 흡혈이나 들고 갈걸? 아, 뭐야, 총알 배송이야. 흡혈. 아, 창과 방패 어떡하지? 드로우 관련된 포션. 아, BGM 왜 또. 엔딩. 어떻게 할까? 몰라. 흐릿함 나왔다. 나왔다.
유령이냐 흐리타미냐? 유령이 낫지 않을까? 흐리타미 나을까? 유령 사줘. 나 죽을 것 같아. 아니, 모닥불 소리 또 나네, 이거. 버그 상태가. 아니, 불타를 다음 턴으로 돌리고 여기에 악몽 탐플하는 방법 있잖아요. 뭐가 좋을까? 너 무슨 카드니? 아니, 불타 다음 턴에 쏘도 되잖아. 이번 턴에 악몽 탐플하고 다음 턴에 불타 탐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 턴에 그냥 불타 때리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드로우 더 보고 이번 턴에 불타 때리는 것도 방법이죠. 이번 턴에 불타를 쓰자. 아닌가? 아씨, 뭐가 맞지? 야야야야야, 그래. 아, 한 대도 안 들어간 줄 알았네. 아, 이랬으면 이득이지. 끝났지. 한 대도 안 들어갔으면은 조금 슬펐겠다. 아이, 리퍼 궁 그만 써. 아, 대칭 맞춰드리겠습니다. 편안. 병법 써. 좋네. 뭐야?
첨탑이 나한테 왜 이래? 근데 코스트가 일단 이것까지 나고 이렇게 하고 다음 턴은 이걸로 버티는 거지. 아씨, 연타네. 연타는 몸으로 맞아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죄송. 45딜 별거 아닌 건줄 알았네. 45 체력이 보통 체력 게이지가 저만큼 있으면은 충분히 막는데 지금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서 헷갈렸네요. 잡았어요. 영채가 이번 턴 레디하고 다음 턴 레디하면 이겨. 인성질이나 할수 있지. 상태 이상 지우는 거 도구는 안 풀잖아요. 아유, 중간에 방심해가지고. 뭐 어쨌든 도갈 나와준 게 정말 컸다. 아니 보통 체력 저 정도 나오면은 45뎀 정도는 막으니까 이거 습관성 레디에 불었다. 아무튼 41장으로 클리어. 덱 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 그때 필요할 만큼 집는 거지.